풍상, 진상, 정상, 화상, 외상, 우리는 우람회. 어, 잘 맞는데? 네, 왜 그래 풍상시에서 이 풍상 역을 맡은 유준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둘째 진상 역을 맡은 배우 오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셋째 정상 역의 전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넷째 화상 역의 이시영입니다. 네, 저는 막내 이회상 역을 맡은 이창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배우들의 조합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왜 그래 풍상 씨. 왜 그래 풍상 씨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느껴보시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고요. 아마 여러분들을 웃고 또 울리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아니, 풍상이 형 말씀하신 대로 그런 드라마고요. 풍리박산, 콩가루 집안, 뭐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다 보여드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. 네. 부모가 철이 없으면 자식이 서둘러서 어른이 된다는 말 딱 넣어두고 하는 말이요. 우리 생들 넷을 혼자서 다 키우고. 세탁! 난 우리 식구 이렇게 둘러앉아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해. 어? 이번엔 또 누군데? 진상이야, 화상이야? 그저 눈만 뜨면 동생, 동생, 그놈의 동생 타령! 역시 내 동생! 동생을 자식으로 착각하는 인간은 세상에 당신 하나야. 간쓸개도 빼달라면 빼줄걸? 간쓸개만 빼주겠냐? 오장육부 다 빼주지. 하지만 뻥뻥뻥 여기저기서 터지는 동생들의 사고 퍼레이드에 집안은 언제나 비상사태. 저 녀석아 무시하잖아.